미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서진의 새 미니 앨범 춘몽 5분 후 10만 장 판매. 과연 박서진은 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국의 가수 박서진인 장구의 신은 새 미니 앨범 춘몽의 피지컬 음반 출시를 알렸다. 이번 앨범의 피지컬 음반 예약 판매가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반 사이트를 통해 시작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음반은 발매 즉시 5분 만에 10만 장의 판매를 기록하며 음악 구매 웹사이트는 혼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15분 이내에 박서진의 미니 앨범을 구매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박서진의 대단한 인기와 성공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춘몽 앨범 한 장당 평균 가격이 1만 5천 원인 상황에서 개봉 5분 만에 박서진은 비용을 제외하고 15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의 새 앨범 춘몽의 피지컬 음반 패키지는 예약 판매와 함께 공개됐다. 이 패키지는 화려한 일러스트가 그려진 화투패를 연상시키며 박서진이 한복에서부터 화려한 꽃무늬 셔츠, 화이트 슈트, 트렌치코트 등 다양한 콘셉트의 의상을 착용한 사진들이 삽입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번 춘몽 피지컬 앨범은 CD뿐만 아니라 9종의 기본 포토카드와 5종의 랜덤 포토카드, 그리고 박서진의 전신 미니 등신대까지 포함된 다채로운 구성으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이 앨범에는 지난 3일에 온라인으로 먼저 발매된 춘몽의 타이틀곡 지나야와 수록곡인 춘몽, 헛사랑내를 비롯하여 즐겨라 때문에 흥해라, 아버지의 바다, 닭별가 등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서진의 대표곡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박서진은 새 앨범 춘몽이 발매 기념으로 팬사인회를 개최한다. 이번 팬사인회는 4월 27일 오후 6시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S플렉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인회는 예약 판매가 시작된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4월 26일 자정까지 뮤직코리아 온라인몰에서 앨범을 구매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총 30명이 당첨자를 선정하여 진행된다. 또한 박서진은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